안녕하세요, 러브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밌는 스티치 하나를 소개할 거예요. 바로 불륜 노트 디태치드 체인 콤비네이션이라는 스티치예요. 이름 엄청 길죠? 저는 그냥 불륜 체인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이 엄청 독특하면서 예쁘게 나와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어렵진 않은데 완성했을 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건 무슨 스티치지? 할수 있는 스티치라서 한번 소개할게요. 우선 바늘을 빼서요. 불륜 말 그대로 불륜 노트와 체인 스티치가 콤비네이션된 섞여 있는 스티치예요. 그래서 바늘을 빼고요. 바늘을 불륜 노트 할때 불륜 스티치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바로 한 올, 두올 옆담으로 옆한 올, 원단의 한 올, 두 올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바늘을 빼주죠. 바늘을 빼서 실을 감아주잖아요. 실을 감아주죠. 원하는 만큼 감아주시면 되세요. 요건 전 지금 한 다섯 바퀴 정도 감았는데, 실을 원하는 만큼 감아주세요. 여기까지는 불륜 스티치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실을 빼주세요. 그대로 실을 빼주세요. 엄지로 손을 막아서. 근데 불륜은 얘가 돌아와서 이 원래 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뺀 다음에, 그 상태로 요 위치에다가 그냥 꽂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되게 특이하죠? 이건 약간 꽃잎을 표현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해볼게요. 불륜을 할 때처럼 바늘이 들어가서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바늘을 손으로 걸친 다음에 실을 다섯 바퀴, 여섯 바퀴 감아볼까요? 감아서 불륜할 때처럼 실을 빼주시고요. 그대로 엄지로 눌러서 위치 잡아주시고 그 위치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꽃잎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꽃잎 모양이면서 좀 독특한 느낌의 꽃잎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건 무슨 스티치? 무슨 스티치야? 이건 어떻게 놓은 거야? 하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잎을 보이세요? 꽃잎을 다요 방법으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땀을 조금 이 땀의 간격을 좀 멀리하고 얘를 바퀴수를 조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거리와 이 바퀴수에 따라서 꽃잎이 좀 달라져요. 얘를 크게 해가지고 해바라기를 표현할 때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해바라기 표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꽃잎을 표현해서 가운데 해바라기 표현을 해보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이런 꽃을 표현해 보셔도 되고 약간 입체 자수 느낌이 나면서 재밌는 아이랍니다. 불륜 노트 디태치드 체인 콤비네이션 스티치랍니다. 이름 엄청 길지만 불륜 체인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스티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불륜 체인 콤비네이션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해보셔서 예쁜 자수 놓을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자수 가지고 올 거니까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고 또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